영화의 전당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창작 넌버벌 댄스 뮤지컬 사랑한다면 춤을 춰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넌버벌 댄스 뮤지컬이란 대사 없이 춤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지난 2004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5천여 회 이상을 공연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 등 7개국 60여 개 도시로 진출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의 가치보다 춤의 흥과 가치를 훨씬 더 뛰어놔서 크게는 세 장르로 나뉩니다. 현대무용하고 힙합하고 그다음에 재즈. 이걸 이 팀화시켜서 이 다양한 춤들이 한 무대에서 충돌하지 않고 서로 같이 녹는 그리고 같이 융합하는 그것이 또 그대로 축제가 되는 그런 공연이 바로 사춤입니다. 세 명의 주인공 진선빈의 탄생과 성장, 사랑의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 댄스 뮤지컬은 6월 12일까지 공연됩니다.